에브리데이 팩트 플렉서스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다니는 별 이렇게 이런 스페이스 같은 이런 플러그인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완성하려고 하는 결과는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입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텍스트도 예쁘게 나오는 이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입자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공간에 뭐 플렉서스 스페이스 하고 타이틀까지 한번 완성해 보죠. 자, 뉴 컴프부터 한번 뉴 프로젝트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1920-1080 배경은 검정 배경으로 해서 시작할게요. 오케이. 전체 듀레이션은 뭐한 3초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3초 정도로 하고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컨트롤 Y. 플렉서스.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플렉서스는 로우 바이트의 플렉서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유료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을 실행해 주게 되면 이렇게 별도로 패널이 하나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까지만 된 상태에서는 아직 플렉서스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옵션들을 만져야 되는데, 일단 Add Geometry에서 어디에서 입자가 나오는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Primitive 하게 되면 지정된 Primitive 타입에서 입자를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요. Primitive Object. 지금 요 큐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큐브와 스페어, 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큐브를 펼쳐보게 되면 이쪽으로 X축으로의 포인트의 개수, Y축으로의 포인트의 개수, Z축으로의 포인트의 개수, 그 다음에 큐브 위드스, 이게 지금 위드스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1920-1080이니까 1920, 또 하이트도 1080, 요런 식으로 준비해 줄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큐브가 아니라 스피어, 구다. 그러면 이게 구에서 입자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큐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Add Renderer. Add Renderer에서는 여기에 추가되는 오브젝트들을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포인트는 요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존재하고 있고요. 렌더러에 라인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라인이 막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자, 요거를 좀 분산을 시켜서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Add Effector입니다. 효과 중에서 노이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노이즈. 지저분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분산시키는. Add Plexus Noise Effector에서 Amplitude 값을 쫙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분산이 쫙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포지션 노이즈를 줬기 때문에 위치가 분산된 거예요. 렌더러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 렌더러에서 Triangulation 삼각면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카메라를 하나 다가가 볼까요? Ctrl Alt Shift C. 카메라는 20mm 아니면 좀더 이렇게 좀 확대되는 광각 렌즈 느낌으로 15mm 카메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카메라, 난리 카메라로 슉 하고 다가가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 우리가 노이즈와 그 라인과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한번 만져보죠. 플렉서스에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를 말합니다. 이 포인트의 사이즈, 크기를 한번 제가 5로 올렸더니 입자들이 좀 커지네요. 한3.5 정도 줘볼게요. 자, 그리고 컬러는요. 여기 플렉서스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 주어져 있는 이 컬러, 그게 지금 포인트에도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get color from vertex, vertex로부터 가져오겠다. opacity도 거기서부터 가져오겠다. 즉, 주어져 있는 프리미티브에 주어져 있는 컬러와 opacity를 가져온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인도 하나 추가를 했잖아요. 라인은 개수, 그 다음에 maximum distance, 거리값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라인을 만들겠다는 얘긴데요. 거리값이 넉넉할수록 라인을 더 만들어내요. 왜냐면 이 거리값 있는 거리값 안에서 나는 추가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퍼시티. 투명도는요, 기본적으로 버텍스로부터 오퍼시티와 컬러를 가져오는데, 얘가 디스턴스, 거리가 멀어질수록 투명도를 줄일게요. 티크니스도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요 프리셋을 한번 눌러볼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티크니스를 줄일게요. 그때 티크니스가 멀어질수록 조금씩 줄죠. 가까워져 있는 부분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거리값을 조금 더 줄까요? 티크니스가 줄어들어서 잘안 보이니까. 자,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컬러를 여기다 한번 입혀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요, 깊이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함께 depth of field, 어떤 건 밝고 어떤 거는 연하게 좀 흐릿하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한번 펼쳐 보게 되면, 카메라 옵션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요런 값을 쓰죠. depth, focus distance와 depth of field, DOF. 얘를 on하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카메라의 depth of field를 플렉서스에서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 플렉서스의 렌더러 설정에 요 부분이에요. 렌더링 시 depth of field와 모션 우리가 왜 모션 블러, 흐릿하게 하는 모션 블러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얘가 켜져야 얘가 보면 어떤 부분은 선명하고 요런 부분은 흐릿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노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이즈 앰플리튜드, 요 값으로 노이즈를 많이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덜 분산시키면, 요렇게 좀 모아져 있는 요런 모습을 만들 수 있고요. 노이즈 앰플리튜드 자체만으로도 살짝살짝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노이즈 디테일을 펼쳐주게 되면, X축의 스케일, Y축, Z축의 스케일, 그리고 옵셋, 위치의 변화, 그리고 에볼루션, 회전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간단하게 에볼루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치에 노이즈 에볼루션 스톱워치, 끝난 위치에 가서 에볼루션을 살짝 줘볼게요. 얘는요, 많이 안 줘도 돼요. 제가 한 10을 줬는데 값을 한번 봐볼까요? 했더니 이 정도로 이렇게 10 변화 많지? 살짝살짝 값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이쁜 위치를 좀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노이즈 에볼루션 아니면 노이즈 앰플리튜드로도 노이즈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수 있지만, 노이즈 흩어진 부분의 시드 요걸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아까 10에서 5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분산된 느낌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값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아까 좀 아까 5의 값이 좀더 예뻤던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카메라의 depth of field 만든 것에 블러 값을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한번? depth of field는 aperture, 이 부분이 블러의 양입니다. 거리 값에 따른, 즉, 포커스 디스턴스가 800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블러의 값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죠. 여기가 가까운 근사치라 블러를 많이 올려도 크게 티는 나지 않는군요. 만약에 멀어진다면, 플렉서스, 뎁스 오 필드가 여기서 꺼져 있었네요. 여기에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뎁스 오 필드를 오프가 아니라 카메라 세팅을 마칠게요 했더니, 어우, 너무 막 블러리해졌네요. 자, 여기를 이제 조금 다시 조정해 볼게요. 제가 어퍼처 값을 한5 정도만 그랬더니 어떤 건 선명하고 어떤 건 흐릿하고 하는 요런 부분이 만들어졌죠? 흐린 부분, 밝은 부분. 자, 노이즈의 위치를 조금 더 한번 만져볼까요? 자, 여기 노이즈 주어진 것에 노이즈 시드. 마음에 드는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서 위치를 찾아줍니다. 이게 좀 랜덤하게 배치가 되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전요 위치 마음에 드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패닝 툴이라든가 줌인 툴이라든가 요런 거를 사용해 줄수 있겠죠. 자,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depth of field도 적용돼 있고, 그 안에서
노이즈들이 만들어지네요. 삼각면을 조금 더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삼각면의 위치는, 자,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아까 우리가 추가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턴스, 거리값이 멀어질수록 이렇게 삼각면이 조금 더 추가되죠. 패닝을 살짝,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이쪽과 이쪽은 흐려지고 요 가운데 쪽으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요런 모습을 만들었고요. 자, 컬러를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컬러는 컬러 맵이라고 하는, 자, 여기 이펙트에서 컬러 맵이라고 하는 효과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프로젝트 패널에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거는 알록달록한 이미지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컬러 맵 형태를 하나 가져왔고요. 이미지를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게 되면 요 이미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치한 거를 제일 뒤로 보낼게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2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를 하나 만듭니다. 뭐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성질이, 속성이 리브 여기에 남겨 있거나 아니면 새로 만드는 컴포지션에 무브 되거나 아무 상관 없겠죠? 오케이. 자, 컬러 맵은 눈을 잠깐 끄고요. 방금 만들었던 플렉서스에 효과를 줍니다. 이펙터에 애드 이펙터 효과를 주는데 컬러 맵. 자, 컬러 맵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선택된 컬러 맵에서 나는 맵의 레이어를 선택해 주는 거죠. 컬러 맵을 좀 아까 만들었던 컬러 맵 컴프. 그랬더니 색상이 들어가졌네요. 전체적으로 아주 밝게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수평 뒤집기를 한다거나 수직 뒤집기를 한다든가, 즉 위치를 찾아줄 수 있고요. 여기에 맵의 XY의 위치를 XY의 값을 쓸 것인지 XZ값을 쓸 것인지 YZ값을 쓸 것인지 이런 값으로도 형태를 만져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맵 앰플리튜드 요 값을 이용해서도 위치 값을 좀 조절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에 조금 네온 느낌이 날 수 있는 글로우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글로우도 한번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추가를 하는 딥글로우도 한번 넣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요거는 지금 글로우를 넣어준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단일 색상도 예쁘지만 컬러 맵이 들어가졌더니 굉장히 또 독특한 요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글로우 말고 이번엔 딥글로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딥글로우. 딥글로우는 글로우가 이렇게 좀 변해지는 게,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글로우는 요 정도의 밝기, 딥글로우는 요렇게. 저는 딥글로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대신 노출값을 조금 올리죠. 세기를 강하게. 그리고 번짐은 레디우스 값을 조금 줄여서 요렇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나오죠. 위치는 노이즈 앰플리튜드나 노이즈 그 값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브로부터 만들었으니까 트랜스폼,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갔을 때 XY의 중심의 위치, 나는 얘를 볼래요 하고 얘를 통째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위치를 찾아가는, 아니면 Z값의 위치, 이렇게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화면 안에서도 Z값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의 로테이션, X축 회전, Y의 로테이션, Y축 회전. 지금 회전되는 거 보여지죠? X축은 이렇게 회전, Y축은 Y축은 이렇게 회전, Z축은 화면에서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이죠. Z축 회전까지 이렇게 회전의 모습을 만져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조금씩 또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자, 배경도 약간 우주, 스페이스 공간의 느낌이 나는 걸로 하나 만져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Y, BG 레이어, 배경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제일 뒤로 하나 보내겠습니다. 컨트롤 Shift 대괄호 열기. 4컬러 그레디언트 한번 넣어볼까요? 4컬러 그레디언트. 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플렉서스 레이어를 노멀 합성 모드를 쓰고 있어서입니다. 애드나 라이팅 합성 모드를 쓰게 되면 뒤에 4컬러 그레디언트 색상이 나타나지죠. 자, 4컬러 그레디언트 레이어만 혼자 보기를 한다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자, 색상은요 아주 딥한 블루 계열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컬러도 블루 계열 중에 거의 블랙에 가깝게 여기 두 번째 컬러. 자, 세 번째 컬러 여기도, 여기는 블랙에 가까운 딥 블루를 쓰고요. 마지막 컬러도 하나 블루 계열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이때 우리는 이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서 4컬러 그레디언트라 해서 빡 반드시 그 위치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형태를 만져봤습니다. 자, 솔로보기에서 빠져나왔더니만 전체 스페이스 공간의 모습이 나타나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렉서스 기본적인 모습을 이렇게 흩어져 있고 움직여지는 모습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글로우를 딥글로우랑 얘가 이제 합성 모드가 애드 합성 모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쨍했던 느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까 넣었던 글로우도 같이 넣어보면 대신 강도를 조금 줄여보죠. 0.2 정도. 좋네요. 이렇게 훨씬 더 쨍한 느낌으로 알록달록한 이런 모습을 한번 만져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하단에 예쁜 글자 하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는 타입 툴로 글자를 하나 쓴 다음에 컴프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플렉서스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썼습니다. 자, 위치는 하단에 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저는 글꼴을 노트산스로 약간 볼드한 글꼴을 사용해 볼게요. 미디엄 글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쯤 글자를 쓰고, 자, 현재 요 글자와 X자 표시 모션이 아까 있었거든요. 자, 컨트롤 D 하나 복사해서 복사한 글자는 옆에다 하나 배치하고요. X자 모습도 라인으로 하나 만들어서 컴프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수직으로 라인을 하나 형성해 줬는데 필 칼라 없음, 스트로 칼라 원하는 색상, 자, 레드 칼라를 하나 넣어서 완성할 거고요. 선의 두께는 조금 얇게, 10픽셀도 좀 두껍네요. 한 5픽셀. 자, 요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세 개의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리컴포즈 만들게요. 얘는 뭐 텍스트 해서 컴포지션을 만들었고요. 만든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모습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라인이 먼저 회전을 좀 할 건데요. 일단은 패스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스케일하고 로테이션으로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자, 스케일 링크를 끊고 시작 위치에 스케일 수직 스케일의 값이 0% 스톱워치. 우리는 애니메이션은 천천히 좀 진행을 할 거라 한 25프레임 정도에 20프레임으로 할까요? 20프레임 정도에 100%. 그러면 라인이 가운데부터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뒤에 값을 조금 느리게 하기 위해서 F9 이지를 주는데 Alt키를 누르고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하면
키프레임에 대한 여러 가지 벨로시티를 만질 수가 있죠. 한 70% 정도로 들어오는 값을 느리게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슝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시작값도 똑같이 F9를 주고 Alt키를 눌러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나가는 인플루언스 값을 70 주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뿅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회전을 할 겁니다. 자, Shift R 로테이션을 잠깐 쉬었다가 오프레임 쉬었다가 로테이션 스톱워치 한 1초 15프레임 정도의 회전을 주는데 요만치 45도 회전을 줄게요. 45도. 자, 두 개의 키에다가 여러분이 뭐 자주 사용하는 그 모션 2라든가 모션 블러라든가 그런 그 키프레임 조절하는 게 있다면 걔를 사용해 줘도 좋습니다. 자, F9 이지 값을 줬고요. Alt키를 눌러서 인플루언스는 80에 80 정도로 효과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 하나만 살펴보면 커졌다가 회전 요 모습이네요. 조금 빨랐으면 좋겠네요. 등장하는 시간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도 키프레임 사이를 좀 땡길게요. 1초에 다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졌다가 회전. 좋아요. 현재 모습을 컨트롤 D 하고 하나를 복사해서 U 누른 다음에 회전값만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준다면 자 보세요. 커졌다가 회전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자, 커졌다가 회전하려고 하는 그때 이 플렉서스 글자가 등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변형 애니메이션도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글자 모양을 조금 수정해야겠네요. 글자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었고요. 자, 완성하고자 하는 시간에 먼저 가서 두 개의 키를 포지션 위치 고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플렉서스 글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등장할 거고 스페이스 글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회전 등장. 자, 끝에 있는 키를 F9 눌러서 이지 값을 주는데 끝을 좀 천천히 등장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플루언스를 100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등장. 그런데 처음부터 텍스트가 나와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장할 수 있는 사각형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사각형을 그냥 큼직하게 플렉서스 글자가 이렇게 스페이스와 다 나타나는 곳에 필 칼라를 원하는 칼라, 스트로크 칼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면적으로 인식하는 곳이니까. 자, 이 글자를 글자 위에다가 놓고 하나 더 복사해서 글자 위에다가 놓습니다. 자, 보세요. 글자 레이어에 트랙 매트를 주는데 위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라. 알파 매트, 쉐입. 자, 마찬가지로 그 위의 글자도 트랙 매트를 주는데 알파 매트, 쉐입. 자, 완성이 됐죠. 그러면 십자가가 나오고 회전하는 동안에 글자가 등장을 하는. 자, 요 느낌도 재미나긴 하는데요. 얘가 하나가 등장하고 시간차를 두고 다음 글자 등장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즉, 다음 글자는 이렇게 십자 회전 회전. 자, 그러면 시간을 조금 시간차를 둬서 십자 회전하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십자 회전 글자 글자 이렇게 약간 시간 차이를 한번 줬습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원 컴프에 완성을 하고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텍스트에 대한 모션만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플렉서스가 진행하는 동안에 십자 용을 조금 depth of field 그 블러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느릿한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전체 모습을 보자면 겨우 알록달록한 스페이스 공간의 하단의 정보까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넣고 나서 보니까 약간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단의 스케일을 뭐 이런 우리는 컴프로 만든 거니까 스케일을 조금 키워주고요. 저는 이렇게 여기가 알록달록해서 그 글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 위치를 좀 옮겨주고 그림자 효과 간단하게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그러면 이렇게 깊이감이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플랫소스라고 하는 이펙트를 활용해서 알록달록한 글로우한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